살기 좋은 도시라는 게 있습니까? 살기 좋은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않고 다양한 생각들을 교류할 수 있는 게 저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란 도시는 그러면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때는 구조적으로 괜찮은 도시라고는 판단 안 하시겠군요? 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요? 네. 이를테면 신과 함께 주말 특집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오늘 특별한 기획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경제, 뭐 금융 이쪽으로 참 많이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종종 다른 이야기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부동산 얘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제 부동산보다는 도시와 건축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부동산. 그것도 부동산인가요? 아, 그럼요. 아, 그냥 부동산이긴 하네요. 네. 동산이 아닌 건 다 부동산이야. 아, 동산 아닌 다 부동산이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교수님을 다른 방송에서 뵙고 너무 충격을 받, 너무 샤킹했습니다. 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야, 어떻게 이렇게 콘텐츠도 많으시지만 이렇게 재밌는 분이 있으신가. 그래서 한 석 달을 제가 조르고 졸라서 네, 드디어 맨 입으로 거의 반 맨입으로 해도 모셔왔는데 보통. 네, 아마 오늘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먼저 바로 소개를 소개해드리죠. 하죠. 네, 예. 홍익대학교 도시건축대학 유현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유현준 교수입니다. 네, 제가 한 석 달 전쯤에 우리 교수님 처음 뵀는데 다른 방송에서 저는 처음 뵀었어요. 어떻게 정프로하고 교수님이랑 같은 방송에 출연할 수 있지? 무슨 뭐 수사반장이었어요? 서울시가 이제 중간에서 좀 이렇게 야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수님 처음 뵀는데 너무 재밌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분이 아직까지 나의 레이더에 안 잡혔을까? 본인의 레이더가 문제예요. 저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아, 네, 레이더가 심각한 문제가 좀 있구나. 하여튼 오늘 그래서 우리 교수님과 함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수님과 이렇게 쭉 뭔가 이 시리즈를 좀 가고 싶지만 그게 이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혹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 그 도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요.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공간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편이기도 해요. 그런 얘기 있죠? 사람을 네.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아, 그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 아닙니까? 큰일이다. 네. 교수님, 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 사람 성격 바뀌는 것보다는 집을 바꾸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네, 바깥 환경을 바꿔서 그 사람에게 네. 영향을 주는 거가 그 사람 마음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주변의 사람을 바꾸거나 네. 아니면 공간을 바꾸거나 사람은 잘 바꾸기 어렵죠. 나 자신도 잘 안 바뀌는데 네. 내 주변 사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도시라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한 90% 정도는 91% 정도의 인구 91% 네, 도시에 사는 걸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도시에 사시는데 도시라는 곳은 정확한 규정이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면 건물들이 모여 있어서 뭐 4차선 도로가 있어야 도시예요? 아니면 뭐 행정적으로는 읍면리가 아니면 도시로 치거든요. 아, 읍면리가 아니면 네, 그러니까 무슨 동 이렇게 끝나면 돼요. 무슨 동으로 끝나면은 도시로 치는데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라고 한다면은 네? 그래도 2, 3층짜리 건물이 좀 있는 그런 풍경을 생각을 하죠. 도시의 풍경이라고 하면은 네. 고층 건물, 그러니까 인구의 밀도가 가장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자라서 표현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여기까지는 네. 농촌, 요 정도면 도시 네. 하기가 섞여 있는 중간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단순하게 인구 밀도로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경제 수준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뭄바이 같은 데 있는 인구 밀도의 그런 도시하고 맨하탄의 인구 밀도 비슷한 수준이겠지만은 또 분위기도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는 완전히 슬럼화된 그런 네네네. 도시환경이고 하나는 되게 오히려 업데이트된 도시환경이고 되게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게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네. 융합이 되는 게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않고 다양한 생각들을 교류할 수 있는 게 저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들만 그렇게 마음이 바뀌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도시 공간 구조가 바뀌는 게 더 낫겠죠. 더 그럼 빠르고. 사람들이 화합하고 다양성이 살아있
있도록 만드는 공간 구조와 네. 그걸 방해하는 공간 구조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 국민의 60%가 거의 비슷하게 생긴 아파트에 살면은 네.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다양성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공원들은 대부분 다 걸어서 1시간 정도 되는 데 있다. 그러면은 공원은 마음을 작정하고 뭐 직장인들 갖고에는 뭐 반찬내기 전에 못 가는 공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도시가 되는 거죠. 반면에 뭐 뉴욕 같이 10분 이내에 공원이 있으면은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섞일 수 있는 공간 구조가 되는 거죠. 공원에서 만나니까. 네. 우리는 놀이터에서 만나나 아니면 지하철역? 지하실에서 모이시잖아요, 주로.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네. 서울이란 도시는 그러면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때는 아주 그런 구조적으로 괜찮은 도시라고는 판단 안 하시겠군요. 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요? 네. 이를테면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만나는 모든 공간들은 다 이동을 해야 되는 공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를 걷든지 네. 차를 타고 이동하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해외 도시들을 보시면은 네. 뭐 벤치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공원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벤치 없어 보면 다니다 네. 보면 어떤 벤치. 그래서 공공의 공간에서 사실 인도라는 곳에 벤치가 있는 인도와 없는 인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지. 네, 벤치에 앉을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그 공간을 점유하고서 머무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아, 우리 그런,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 네, 계속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왜 근데 인도에 벤치가, 인도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정말 벤치가 없어요. 노숙자들 잔다고 다 싫어하시잖아요. 누울 수 없게 이렇게 짧은 1인용 벤치라도 네.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혼자 앉는 거라도. 1인용 벤치와 1인용 벤치 사이에 한 요 정도만 띄워놓으면 주무시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가 그렇게 했거든요. 뉴욕이 벤치를 그래. 새로 놓는데 난 역시 뉴욕 스타일이야. 뉴욕은 네. 가로로 긴 벤치. 그 가로로 긴 벤치가 사실은 그게 무슨 코펜하겐에서 아마 유명한 디자인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벤치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민사회가 형성이 될 때 벤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누워서 자는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뉴욕 특히 그런 홈레스들이 많으니까 벤치를 놓을 때 혼자 앉는 의자를 놓은 거예요. 네. 그것도 네모나게 혼자 앉은 의자를 놓으면 옆으로 붙여서 누울 수가 있으니까 동그랗게 생긴 벤치가 정말 많아요. 그럼 팔걸이라도 놓으면 좀 불편하시거든요. 네. 누워서 주무시기에.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디자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죠. 아, 벤치가 없는 게 우리 서울에 별로 안 좋은 특징이라면 특징인 거군요. 네. 아마도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작된 지 길지도 않고 과거에는 네.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길 가다가 앉고자 하는 수요도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이제 또 노인들의 활동 반경이라는 게 집에서 잘 안 나오시는 스타일이라서 우리가 네. 아마 또 그랬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앉을 수 있는 데는 다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공간밖에 없으니까. 그러네. 카페. 카페밖에 없죠. 카페는 되게 많은데 문제는 돈 많은 사람들은 스타벅스 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저렴한 커피숍을 가고 이게 다양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없고. 그러네요. 10년, 20년을 살아도 같은 도시에 살더라도 우리가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공간이 가는 곳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공통의 추억이 안 만들어지고 결국은 그게 사회를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게, 우리 잠깐 앉을 만한 벤치가 없어서 꼭 누구 만나면 커피숍을 가죠. 네. 그래서 벤치 그게 커피숍만 많은 게 아니에요. 뭐 노래방, PC방, 멀티방, 게임방, 찜질방. 그래서 그러네, 뒤에 그러네. 방자 들어간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비즈니스는 다 숏텀 렌탈 비즈니스인 거죠. 그런 게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모텔 대실 문화도 발달했잖아요. 공원과 벤치의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모텔 대실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나만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주거 환경도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떤 문화적 환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뭐 1인 펜션을 많이 간다든지 모텔을 많이 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고시원에 산다라든지 아니면 원룸에 산다라고 한다. 그런 환경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 사람이 집을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당으로 잠깐씩 빌렸을 수 있는 사람만 발달하는 거예요. 아, 그런 이유가 대실이 잘 된 이유가 사랑이 풍부해서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대실을 해왔지만 처음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방 하나를 8명이 돌려 쓰는 거죠. 3시간씩 쪼개서. 3시간인 건 어떻게 하세요, 교수님? 아유, 그 정도는 상식으로 한국 국민이면 다 알아야죠. 야 놀자 하면 좀 더 6시간까지 해줘요. 연장도 좀 해주고 그래. 그죠? 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 이제 모시고
뭐 도시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긴 할 텐데 오늘 일단 그 도시에 대한 특히 이제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평가를 좀 저는 몇 개 좀 더 들어보고 싶은 게 좀 있어요. 네. 그러면 서울은 예를 들면 도시마다 특징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잘 모르지만 파리 같은 데 뭐 예술이나 뭐 이런 걸로 특징 같은 게 이제 규정이 된다면 네. 서울은 뭐 하는 도시입니까? 서울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네. 단기간 안에 발전을 했기 때문에 뭐가 융합된 상태로 제3의 뭐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같이 다른 거가 옆에 붙어있는 혼란의 상태로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강북과 강남이 완전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강북은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때 500년 전에 만들어진 자연발생적인 도로망으로 되어 있고 네. 강남은 자동차 중심의 도로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50년 전에는 뻘밭이었죠. 네, 뻘밭이었죠. 예. 그래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성격. 도시라고 하는 게 자동차가 만들어진 이전의 도시와 이후의 도시로 나눠지는데 아~ 서울은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는 도시인 거죠. 그리고 그게 또 급속하게 발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만 보이는 전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2층 양옥집들이 70년대 많이 지어졌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같은 데 가시면은 길가에 떡떡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다 있는데 차고를 옷가게로 쓰고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가면 술집으로 쓰고 3층 뭐 딴 걸로 쓰고 이렇게 그 안에서 이 형태를 희한하게 변형시켜서 쓰는 옛날엔 단독주택이었죠? 네. 이태원에 가도 그런 데들이 많고 홍대도 많고 네. 그거는 어쨌든 맨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의 그 건물과 뒤에 현재 사용이 바뀐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혼재돼가지고 변형된 모습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게 독특해요? 다른 데는 잘 발생 안 하는 현상입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있는데 이렇게 2층 양옥집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 없고 해외에 나가면은 네. 2층 양옥집 아시잖아요. 그 우리 70년대 지어진 건데 네, 보면은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막 보급이 되면서 보일러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단군들의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2층 집인 거예요. 그렇죠. 초가집은 2층 초가집은 집이 없죠. 2층이 없어요. 한옥들은 다 1층짜리 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2층 집이 만들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한 십몇 년 짓다가 그 다음에 이제 12층짜리 아파트로 넘어가는 거죠. 그 중간 단계에 한 10년, 20년 지어진 그 형태는 되게 독특한 주거 형태예요. 서양은 대부분 2층 집들 아닙니까? 미국도? 근데 서양의 2층 집들은 이게 타운하우스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옆에 집하고 합벽으로 붙어 있어요. 네. 그런 집들이 많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뉴저지 같은 그런 교외 지역에 가게 되면은 나무로 만들어진 목조 2층 집, 목조 2층 집이고 도시에 만들어진 것들은 대부분 다 벽돌로 되어 있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우리가 합벽이라고 해서 왼쪽 집하고 오른쪽 집하고 벽을 같이 공유하는 우리로 치면 뭐 연립 같은 느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집의 구조고 그게 좀 다르죠. 앞에서 이 계단으로 반층 정도 올라가게 돼 있고 그거를 뉴욕에 이제 그런 집들이 많은데 그게 뭐 브라운스톤 하우스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형식이 있는데 네. 한국은 독립된 건물로 지어지고 2층 이제 콘크리트 슬랍으로 지어지고 뭐 하여튼 그래서 보통 아래층에 새들어 사는 집이 있고 2층에 주인집이 살고 그래서 외부 계단이 따로 독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층 집이라고 해서 현관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1, 2층을 한꺼번에 쓰는 집이 아니에요. 2층에 예. 사는 집 다가구 전형적인 다가구가 네, 그러니까 한 집은 세 가족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아, 네. 반지하에 한 명 사고 1층에 한 명 사고 2층에 한 명 사고 그래서 그런 2층 양옥집들을 가서 보시면 외부 계단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층으로 곧장 올라가요. 세입자 전용 그렇죠. 계단. 네. 그래서 그런 공간 구조는 사실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독특한 형태라고 봐요. 한 집을 여러 사람이 쓰려니까. 네. 심지어는 옥탑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따로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계단실이 바깥으로 노출된 그런 공간 구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뉴욕 같은 경우도 계단실이 바깥으로 노출된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건 좀 다른 이유예요. 맨하탄에 가시면은 건물 입면에 철제로 된 계단들이 막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건 소방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불 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아, 실내 계단 이외에 다른 네. 비상용 계단 하나 두라. 그렇죠. 두 번째 비상으로 쓸 수 있는 계단을 만들라 근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건물 입면에다 갖다 붙인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인 거죠. 네. 그래서 서울의 특징이 이렇게 막 과거와 현재 뭐 이런 것들이 잘 섞인 융합된 게 아니라 이것저것이 독립적으로 막 그냥 뭉쳐져 있는 그런 네, 느낌이라는 그게 막 거죠. 혼재되고 그래서 변종이 되고 되게 빠르게 밝히고 있고 그래 그런 현상들이 다른 도시에서는 제가 경험해 보라는 별로 없고 왜냐하면 서양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가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서서히 도시화가 됐고 서서히 도시의 밀도가 높아지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파리에 가면 볼 수 있는
7층짜리, 8층짜리 건물들은 나폴레옹 3세 때 만들어진 건물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미 몇백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 현대 도시로 작동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고밀화된 건축 도시인 거예요. 충분히 빽빽하니까? 네, 충분히 밀도가 높으니까. 저, 어느 정도 높고? 네. 파리가 서울보다 용적률의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요. 260%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서울은 160%가 또 100%대예요. 예. 네, 그래서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울은 좀 약간 독특해요. 그래서 이게 어디는 엄청나게 밀도가 높고 어디는 또 되게 낮고 빈 땅 되게 많죠. 산 같은 것들. 근데 그 땅은 대부분 다 그것도 역시 평평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머무르지도 못하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빈 공터가 다 짜투리 땅으로 버려지건지 아니면 움직이던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평평한 땅들이 곳곳에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이 서울의 가장 큰 문제. 특징적으로 보면은 그것들이 네네. 계획되지 않고 막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뭐 이게 방향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지금 가는 중인가요? 제가 볼 때는 되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이제 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제가 볼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네.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을? 네. 어떻게요? 서울을 좀 리모델, 그러니까 보존할 거는 보존하고, 네. 그다음에 스마트하게 고밀화 시킬 때는 스마트하게 고밀화 시키고, 네. 그다음에 필지의 그 어떤 구성을 좀 새롭게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조금 그럼 그 얘기를 예를 들면 어디는 어떻게 뭐 필지를 뭐 어떻게 한다는 뭐 어디를 어떻게 얘기하면 또 욕 바가지를 먹을 것 같아서 많이 조심스러운데. 네.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뭐 12층짜리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다. 네. 그러면은 그 중에 몇 개는 보존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런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것들은 세대 수를 늘리는 쪽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고밀도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재건축하면서 1대1 재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임대주택들을 안 들이려고. 근데 그런 데는 오히려 의무적으로 세대 작은 1, 2인 가구들이 쓸 수 있는 집들을 많이 만들어서 세대 수를 늘리고 단 이때 1, 2인 가구가 지금 같은 8평짜리가 아니고 한 15평 정도 되는 이런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걸 만들어서 세대 수를 늘리게 해주고 그다음에 테라스나 발코니들도 다 모든 세대가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아 진짜 우리 테라스 발코니는 우리나라는 왜 좁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테라스가 있는데 다 확장하도 다 실내라서 어디 바깥 공기 좀 쐬려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되는 그 침대 때문에 그래요. 예?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아파트의 평면도가 70년대 만들어진 평면도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방 3개짜리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다 도시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족들이 과거, 예. 한 집에서 살려면 방 3개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4인 가족이잖아요. 둘만 나 잘 기르자라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애들이 방 하나씩 쓰고 부부가 하나 쓰고. 그래서 85제곱미터라고 하는 그러한 중산층의 표본 사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때는 1.5미터의 발코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집안의 공간을 보시면 점점 뭐라고 그럴까요? 가사노동을 줄이는 쪽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냉장고 크게 커지고 가스레인지도 커지고. 네. 제일 많이 바뀐 변화가 저는 침대를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방에서. 네. 예. 이부자리 펴고서 살 때에는 이부자리 개켜서 장롱에다 넣으면 그 공간이 비어요. 딴 용도로 쓸 수가 있죠. 밥상을 놓고 밥을 먹기도 하고. 또 밥상 치우면 책상이고. 그렇죠. 근데 거기다 침대를 딱 놓으면은 걔가 면적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아, 방이 좁아 보인다. 네. 왜냐면 보통 우리가 침대를 하루에 8시간을 쓰는데 안 그냥 16시간은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건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없이. 그거를 우리는 낮 시간 동안에는 잘 못 봐서 모르는데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 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게 얼마나 애물단지처럼 보일지.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평당 2천만 원 집에 산다. 그러면 네. 개원 혼자 4천만 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줄어드니까 방이 좁아지고 네. 결국에는 방을 확장해야 되는데 네. 발코니를 확장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방을 키우려면 예, 근데 그 방법밖에 없죠. 근데 웃기는 거는 사실 그 쯤에서 우리가 뭘 했어야 되냐면은 야 우리가 다 침대를 놓으니까 중산층을 위한 집을 좀 크게 만들자 앞으로. 그러면 돼요. 근데 그러고 발코니도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나라에서 85제곱미터로 모든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세금과 이런 것들을 네. 85제곱미터 넘으면 뭔가 불이익이 많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게 잔머리를 85는 지키면서 실내 면적을 늘리는 방법은 발코니를 확장하는 거를 만든 거예요. 발코니는 전용 면적이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니까. 예. 베이스를 늘려서 네. 발코니를 많이 만들고 그걸 확장해 버리자. 그렇죠. 그럼 실제 쓰는 면적은 늘어나죠. 그렇죠. 무지 늘어나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적인 외부 공간이 다 사라진 주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저희가 80년대, 90년대. 네. 이게 문제인 거죠. 아.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이라고 하는 게 발코니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디에도 집착을 하게 되냐면은 아파트 1층에 있는 정원에도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 단지 안에 있는 정원에. 그러니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담장을 더 치는 거예요. 사람이 오갈 수 없게끔. 그러면 단지가 하나의 컴플렉스로 밀폐되는 공간이 되고. 아, 아파트 경비실에서 사람 차단하는 이유가. 그렇죠. 아, 1층 공간에 공용 정원이지만. 그렇죠. 우리 주민들만 쓰고 싶어? 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모든 집마다 테라스가 있는 집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럼 자기 마당이 있기 때문에 1층은 개방을 하더라도 반감이 지금처럼 세지는 않을 거예요, 봐요. 그러면 1층을 다 개방을 해서 정원을 개방을 하면은 네. 거기가 우리가 필요한 공원이 되는 거죠.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아. 내가 어느 도시를 어느 동네를 가든지 간에 아파트 단지 안에 1층은 다 개방돼 있고 네. 공용 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아하. 외부인도 사용할 수 외부인도 있는.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 감시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저녁에도 안전할 거라고요. 내려다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조차 벤치가 없어 아파트 네. 1층에도. 지난번 프로에서 그 최욱 씨가 사는 집에 벤치 다 없앴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최욱 씨가 자꾸 길에서 자니까. 근데 그거 없애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벤치 없애면. 예. 근데 그 코로나라는 게 진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그러니까 주거에 있어서의 영향을 많이 줍니까? 일단은 주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집 안에서 하는 일들이 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7일 내내 집에 갇혀 있는 가택 연금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사실은 낮 시간 동안 학교 가는 거 회사 가는 거 빼고 쓰는 공간이었는데 한 155%의 시간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네. 집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수치를 1.5배 초과한 상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반대 그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집이 1.5배 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넓은 집을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해요. 앞으로? 네.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근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집으로 이사할 능력은 안 되죠. 빠르게 공급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가구를 갖다 버리는 걸로 이제 그 신박한 정리 같은 프로가 나오는 거죠. 아... 그래 아. 사실 침대 좀 없애고 아, 요즘에 진짜 많아요. 가구 좀 버리고 그리고 가구의 통폐합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소파라고 하는 가구는 4인 가족이었을 때 4명의 가족이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거는 퍼블릭 스페이스인 거실에서 모이는 거예요. 거실에서 모여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드라마를 같이 보는 거예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90년대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의 모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파는 우리나라는 기역자로 안 놓고 일자로 놓잖아요. TV를 향해서 한 명은 눕고 가장은 눕고 어머니는 앉아서 등에 기대고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되면은 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는데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일단 TV를 안 보죠. 유튜브를 많이 봐요. 네. 혼자 보는 쪽으로 컨텐츠 소비가 늘어났고 네. 두 번째는 1, 2인 가족이 60%란 말이에요. 네네. 그 얘기는 소파에 앉아서 보고 잠은 침대에 잘 필요가 없어요. 침대에서 테레비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파와 침대가 사실은 기능이 중복이네.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합치게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거실에서 자요? 그러니까 거실을 흡수를 해서 거실과 방, 그러니까 원베드룸 아파트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거실과 방을 벽을 없애고 넓은 원룸을 만드는 거죠. 침대를 소파처럼 쓸 수 있게끔. 과거에는 우리가 어땠냐면 4인 가족이기 때문에 퍼블릭이 4명이 모일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은 식탁과 부엌과 거실이었어요. 그래서 LDK라고 해서 리빙룸, 다이닝, 키친이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잖아요. 네. 3베이에서 가운데 쪽에. 예. 근데 1, 2인 가구에서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1, 2인 가구는 오히려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가 생활하는 거실과 침대가 놓여진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큰 원룸, 침대가 거실의 역할을 하는 네. 그 소파 역할을 하는 그런 큰 방이 하나 필요하고 부엌도 사실은 책상, 그러니까 식탁은 책상과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식탁이 책상으로요? 예. 네. 예전에 우리 그랬어요. 우리 방 하나가 요만한 방에 네. 자고 잘 때는 여기다 이불 깔고 자고 이불 깨고 저기다 놓고 네. 자, 아, 밥 먹읍시다 그럼 밥상 상관, 들어오고 그렇죠. 밥 먹고 밥상 치우고 나면 책상 갖다 놓고 여기서 책 읽고 네, 그랬죠. 근데 그게 좀 잘 살게 되고 실내 면적이 늘어나면서 가구의 기능을 분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가구를 많이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책상 따로 팔고 식탁 따로 팔고 소파 따로 팔고 침대 따로 팔고 근데 1, 2인 가구가 되면은 공간의 구성이 달라져야 되고 가구도 통폐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소파와
침대가 붙고 그 식탁과 책상이 하나로 붙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누가 분리돼 나가느냐, 냄새 많이 내는 애가 따로 떨어져 나가죠. 음식하는 그렇지. 부엌이 바깥으로 완전히 창문을 닫고서 환기가 잘 되는 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간 구성이 네. 만약에 원룸을 내가 디자인한다 그럼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부엌이 창가 쪽으로 봐야 돼요. 환기돼야 되니까. 네, 환기가 돼야 되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원룸 복도 쪽에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식탁 놓는 자리가 있고 창가 쪽에 침대를 놔요. 사실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아, 근데 뷰가 제일 좋은 쪽을 부엌을 주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대부분 만약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가 되어서 집에서 낮 시간에 업무를 많이 본다. 그럼 식탁을 큰 거를 창가 쪽에 놓고 네. 부엌을 환기가 잘 되는 거를 창가 쪽에 딱 놓는 게 그게 맞죠. 거실이자 사무실이 되는구나. 네, 사무실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가족 구성 수가 바뀌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이 네. 수용하는 게 단지 휴식만 있는 게 아니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만약에 업무도 해야 된다. 그럼 평면 구성이 달라지고 가구도 달라지고 위치도 좀 자리매김이 돼야 되고. 그럼 집이 좁아도 되겠네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절대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양이 늘어나면은 집은 사실 늘어나야죠. 그리고 외부 공간도 좀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그런 변화는 보통 기업들이 눈치 빠르게 움직이면서 아 이런 걸 해야 사람들이 사겠구나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자꾸 이거 좀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그 움직임에서 변화가 좀 대체로 시작이 됩니까? 사실은 전자가 더 맞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는 주거 문화가 후자처럼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주택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주택이면 내가 바꿀 네네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건설사 상무님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주거 문화는 그러니까 이 상무님들이 상무님들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되게 반응이 늦은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아파트 평면이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최근에 바뀌었죠. 하도 분양 안 되니까. 네,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 상무님들이 이제 길책 받아서 집에 가시고. 네. 그러니까 그게 선도적으로 사실 바뀌어야 되는 선각자들이 좀 나와서 네. 그런 주거 상품들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매스 팔로우들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네. 아파트 역사 중에 재밌는 얘기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방 세 개에 화장실 두 개 있는 아파트가 예전에 한번 70년대에 나왔다가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 방이 하나 더 필요하지. 화장실이 왜 두 개가 필요해. 정신없는 것들아.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반응이 안 좋아서 욕먹고 없어졌대요? 다시 방을 늘리는 걸로 바뀌었다가 한참 후에 화장실 두 개가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이게 우리가 역발상, 저도 한번 아파트 평면도를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제공한 적이, 그런 디자인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딱 설문조사를 하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59대 41로 나온 거예요. 아니, 49대 51. 거의 반반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네, 저게 좋으냐. 그리고 또 어떤 설문에서 뭐 60대 40이 나왔나? 뭐 그래요. 뭘 네. 어떻게 바꾸셨는데요? 그 아까 제가 말한 이 부엌이 창가 쪽에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가운데 들어가고 뭐 순환형 구조로 돼 있고 그리고 멀티룸이라고 하는 걸 큰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어떤 용도 침실로 쓰고 뭐 이렇게 막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랑 집 가지고 장난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60대 40이 나왔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전체 시장에서 40%가 그걸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변화를. 네. 그럼 이 상품을 만드는 순간 40%의 블루오션이 열리는 거잖아요. 자기만 먹는 거죠. 자기만 다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 상무님들은. 아, 이 좌절 스토리시군요. 6대 4니까 당연히 60으로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굳이 그 레드오션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경쟁을 마감제 뭐 좋은 걸 써야 되는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래요. 뭘 어떻게 만들어도 분양되거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답답하면 모르신 거죠. 이게 그쪽 건설업체들이 잘 안 바뀌는군요. 그리고 결국에는 왜 그러냐면은 네. 대한민국 아파트 평면도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화폐의 기능을 가져요. 똑같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다른 화폐를 찍어서 내면 이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내가 지금은 좋아서 살지만 안 팔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집을 안 보고 사는 이 아름다운 관행이 깨지죠.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바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소비자들의 패턴이 네. 점점 다양성 그리고 나의 개성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거 환경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네. 가지로 그 현상이 나타났는데 네. 하나는 젊은 친구들이 가구를 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취향에 맞는 가구를 삽니다. 그전에 안 샀어요? 가구? 네? 가구를 안 샀어요? 그러니까 가구를 우선적으로 사지 않았죠, 이 사람들이.
덴마크 사람 요즘 유행하는 게 있어요. 덴마크 사람들이 네. 첫 번째 월급을 받으면 의자를 사는데요. 덴마크는 네, 덴마크는 독특하네요. 왜냐면 걔네들은 되게 가구가 되게 발달해 있어요. 왜냐면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네. 1년에 거의 절반이 겨울이니까 처박혀 가지고 맨날 가구만 만든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가구가 되게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성을 가구로 표현하는 거예요. 집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문화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뭐 북유럽 어쩌고 뭐 막 되게 네. 좋아하잖아요. 그게 네. 북유럽의 인테리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가 생겨요. 건축을 못 바꾸니까 인테리어 쪽으로만 계속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북유럽 스타일의 가구를 사는 게 유행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림도 사기 시작을 했어요. 저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벽지를 바꾸고 나는 건 집주인이 아니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그림을 걸어서 바꿨다가 띄고서 딴 동네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 똑같은 현상을 그렇게 슬픈 쪽으로만 해석을 하세요? 저는 약간 비관주의자라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그래서 이제 젊은층들이 어떻게든 바꾸려는 몸부림들을 좀 네. 하고 있으니 아마 어쨌든 시장이 혹은 뭐 건설업체가 됐든 이런 데서 그걸 파악하지 못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정, 변화가 좀, 예,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네, 네. 30세대 이하로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거 피할 수 있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규모의 빌라들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점점 나오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이렇게 바뀔 것 같긴 한데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원래 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그렇게 바뀐 거는 그 트렌드는 꽤 시간을 두고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사실 뭐 제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의 변화의 방향은 네. 사실 과거부터 있었던 언택트 소비와 그다음에 어떤 탈 중심화, 다핵 구조로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의 그 흐름은 네. 과거에도 있었던 건데 코로나가 그거를 좀 가속화시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돌아가는 부분은 있겠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모이고 싶어하는 본능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콘서트홀에 가는 건 음악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음악도 당연히 들으러 가지만 나 말고 다른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내가 이 집단과 동일시되는 동질감 속에서 네네. 일부가 됐다라는 거 그거에 더 흥분하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안 채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런 전염병만 어느 정도 치료제가 나올 정도의 수준만 되면은 제가 볼 땐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잘 드는 비유로 이런 클럽 같은 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짝짓기에 대한 본능 이런 것 때문에라도 끊임없이 그쪽으로 모이는 쪽으로 회귀를 하려고 할 거다 저는 봐요. 그래서 뭐 혹자는 뭐 언택트에 대한 기술이 늘어나면 네. 제가 이제 홍대 앞에 클럽에 이성을 만나러 갈 것이다 얘기를 하면은 뭐 그래서 데이트 앱이 많이 발달하면은 그러면은 안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하, 정말 모르시는 말씀. 네, 모르는 안 해보신 분이 그런 얘기하시죠. 네. 주로 꼭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왜냐면 데이트 앱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홍대 클럽에 가서 이태원 클럽에 간 애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데이트 앱을 드실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온라인의 기회와 오프라인의 네. 기회를 다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거가 하나 생겼다고 해서 아마존닷컴이 온라인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프라인에 아마존 고를 만드는 것처럼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할 거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화상 통화가 된다고 손잡는 데서 안 하진 않잖아요. 이 모든 게 벤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정말 네. 길 곳곳에 벤치가 있으면 네. 자연스러운 만남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잠깐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하는 뭐 그 눈치를 딱 안 훈 후에. 굳이 먼저 안 일어나면 그때부터 자연스러운 대화가 있는 거잖아요. 네. 날씨 좋죠. 우리는 그 날씨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차 한잔 하자고 해야 돼요. 아,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되죠. 정프로는 되죠. 그게 저만 해도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벤치가 없으면 벤츠라도 있으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벤치가 싸잖아요. 벤치가 싸죠. 그래서 젊은 남자들이 쓰는 방법이 있죠. 말고 벤치 만들자. 벤치가 없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개를 키우죠. 그렇지. 자연스러운 대화 때문에 물꼬를 틀 수가 있고 길 가는 이성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럼요. 되니까. 네. 아 그래서 요즘 반려견 인구가 그러니까 개들도 고생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인 위에서 내가 벤치 만들자고 제발 좀. 네. 자 우리 저 유현주 교수님 역시 뭐 제 예상대로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부동산 얘기라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저
이 프로님은 또 워낙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지 않으십니까? 아니,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워낙 부동산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죄악시하고 하는 것에 대한 저의 역설이자 패러독스인 거예요. 제가 뭐 부동산을 좋아하면 얼마 좋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들 부동산에 대해서는 나쁜 투자, 나쁜 것, 의미 없는 것,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자꾸 이제 부동산 얘기하면서 네. 그 대중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죠. 그게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다른 분들 아시고 정프로만 보면. 네네네. 그 고 스탠스에 대해서도 우리 유현준 교수님이 네. 집을 이렇게 못 사게 만드는 거는 젊은 세대들한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가 궁극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불이익을 보는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70년대 많이 지은 게 도시적으로 봤을 때 되게 많은 비난을 하는 그런 흔히 아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아파트를 비난하는 건 잘못된 것 같고 아파트가 획일화됐다는 게 문제고 네. 아파트에 발코니가 없다는 게 문제지 아파트 자체를 문제지 삼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만들어진 거가 한국의 근대를 어떻게 당겼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과거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일부 몇 퍼센트의 양반들밖에 소유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빈 허공에다가 아파트라고 하는 건물을 짓고 그런 단군 이래 처음으로 2층 이상 몇십 층 건물을 지으면서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중산층 지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 국민을 다 지주를 만들어준 방법이 사실은 엘리베이터와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한 아파트라고 하는 주거 형태가 나왔기 때문이다. 봐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7, 80년대 우리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많은 어떻게 보면 뭐 빈부격차도 생기고 했지만 그거를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보완했다고 해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린 방법인데 네네. 이거를 지금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좀 막고 계속해서 임대 정책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는 지주였던 사람들을 다시 소장농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특히 그거에 제일 피해자들이 이제 청년들이고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사람들은 운 좋게 모델하우스 보고서 아파트 뺑뺑이로 당첨돼가지고 지금 1,000배까지 올라가지고 먹고 살게 확보가 되는데 난 왜 그런 기회가 없느냐 그런 얘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1, 2인 가구를 위한 그러한 15평 정도 되는 아파트들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된다고 봐요. 소형 아파트들을? 네, 소형 아파트.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1, 2인 가구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거 환경이 어떠냐면 고시원 아니면 원룸이잖아요. 오피스텔. 네.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르게 집값도 안 오르고 피해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소유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25평, 30평대로 곧장 사지는 못하는데 중간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중간에 소유할 수 있는 아파트 상품들을 만들어서 이걸 밟고 올라가서 계속해서 더 다른 그 아파트로 갈 수 있게 해주고 그 와중에 노후되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아파트들은 부수고 다른 걸로 교체를 해주고 이 시대에 맞는 세대수를 늘려주고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15평짜리 아파트와 15평짜리 오피스텔은 겉보기는 비슷한데 네. 왜 15평짜리 아파트는 자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오피스텔은 안 오릅니까? 그 부동산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일단 서비스 면적이 오피스텔이 더 많죠. 제가 실평수가 아파트가 더 퍼센테이지가 높고 그리고 아마 그거 주소 등록하고 뭐 이런 문제? 네, 뭐 여러 가지 네, 걸리는 네, 그런 문제. 하죠.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오피스텔과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그 어떤 놈이 생각했는지. 아, 딴 데는 오피스텔 없어요? 야, 아니 오피스하고 텔이 왜 붙어? 네, 오피스는 오피스고 아파트 아파트지. 오피스텔이라는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편법을 만들면은 그게 이상한 존재가 되는. 아까 말씀드린 발코니 확장법이라고 하는 이상한 편법 때문에 우리나라 주거 문화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피스텔.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것도 오피스텔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오피스텔이죠. 여기 오피스텔이에요. 굉장히 비싼 오피스텔인데. 그러니까 이게 주택으로 개수를 안 치니까. 네. 어? 그러니까 가능하게 됐던 거죠. 이제 네. 뭐 치기도 하는데. 네. 집 숫자 얘기는 그만합시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유현준 교수님이랑 부동산 관련된 특히 이제 도시 관련된 이야기를 이것저것 좀 해봤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우리 이프로님 보실 때는 좋은 시리즈 하나 좀 아니 오늘 벌써 끝난 거예요? 네? 이거 끝난 거야 오늘? 아, 우리 교수님 워낙 바쁘신 분이 네. 분단위로 쪼개 쓰신 분입니다. 네.
전 아, 저렇게 이건... 바쁘신 분인지 몰랐어요, 사실. 근데 바보 아니야? 아, 근데 진짜 유명하고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얼마 전에 네. 제가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요. 네. 학교 건물을 들어갔다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다니던 학교와 똑같은데 더 낡았어. 그렇죠. 아, 진짜요? 요즘 학교 안 좋아졌어요? 엄청납니다. 좀 엄청나요. 아, 그래요? 그 왜 그러지? 부터 네. 시작해서 아이들의 활동 반경도 다르고 이제 생각들도 달라지고 할 텐데 학교 건물은 왜 저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학교는 그, 정말 또 한 시간짜리 토크죠. 그거 좀 다시 한번 조만간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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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다시 하신 거 하시는데 그 짧게만 뭐가 문제인지만 한번 살짝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아파트하고 비슷해요. 이 예, 학교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저희 아버지 때나 저희 때나 우리 아들 때가 똑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자동차, 비행기, 그다음 또 뭐 전화기, 학교 이게 근대화를 맞는 시스템이거든요. 자동차, 비행기, 전화기는 사실은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다 바뀌었는데 학교는 하나도 안 바뀌었죠. 근데 가장 학교의 제일 심각한 문제 중 문제 투성이 학교 건축 다 문제인데 네. 제일 심각한 문제는 모든 곳이 다 똑같이 생겼다는 거. 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학교는 감시의 공간이라는 게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고 수용하고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뭐만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창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학교에 가시면 창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바깥에 경치 보는 창문 턱이 네. 높죠. 예. 최소한으로 아이들이 바깥 경치를 못 보게 하려는 거죠. 또 하나 창문은 복도 쪽에 높은 창문이에요. 네, 네. 그건 교장선생님이 걸어가면서 감시하기 위한 창문인 거예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교실하고 교실 사이에 나누는 벽에 창문을 뚫어도 되거든요. 옆반. 옆반을 예. 볼 수 있게끔. 그런 창문은 없어요. 수평적으로 뭔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건축은 1층에 교무실이 있어요. 대부분 다. 네. 그 2층 애들도 밖에 못 나가요. 교무실 거쳐가야 되니까. 교무실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경비실만 지키고 있으니까. 학교 교무실이 만약에 4층에 있다면 네. 그러면은 1층은 아이들이 정원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문 턱도 내려서 밖에 많이 보이게 하고 뭐. 그리고 좀 체력 있는 선생님들이 4층 올라가셔야지. 네. 그 애들이 4층 오르내리게 만들어. 아, 뭐 기타 등등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교도소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학교가. 네, 제가 쓴 어디서 살 것인가 1장에 나오는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네. 교도소 건축과 학교 건축은 똑같아요. 운동장 하나 있고 기역자 모형으로 되어 있는 4층짜리 건물이 되어 있는 게.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 익숙하잖아, 우리가. 불편하지 않아. 아, 그래서 교도소 갈 때 학교 간다고 하는 거구나. 네. 네. 아, 그래요? 건축적으로 둘 다 담장 넣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야간 자율학습이 많으니까 학교 담장에다가 전기 줄을 끈 학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아이들을 수감 상태에 둔 거예요.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고3 애들 졸업할 때 저는 졸업식 때 꽃다발 대신에 저는 두부를 먹여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상태예요. 아니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전국의 어느 중학교나 어느 고등학교나 대체로 다 비슷하게 생기긴 한 거 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예전에 지을 때는 뭐 못 사는 시절이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게 왜 업그레이드가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거든요. 학교를 좋게 만들어서 갔어요. 디자인을 완전히 네. 막 쪼개고 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머프 마을 같이 이렇게 설계를 해서 갔는데 그 교육청의 시설과 담당 직원 책임자가 그러더라고. 이거 안 된다고. 교수님 설계한 학교 좋은지 알겠는데 이 학교만 너무 좋게 지으면 자기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깨져서 안 된다. 아, 다른 학부모들이 네. 용납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자들의 뿌리 깊은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네. 평등한 사회를 획일화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생각이 커요. 아. 표준 모델을 만들고 네. 그거랑 똑같이 대량 공급하면은 그게 평등한 사회라고 믿어요. 그게 학교에도 적용되고 아파트에도 적용되고 모든 공간에 다 적용됩니다. 학교 시리즈도 굉장히 재밌겠네요. 아, 이거 학교가 문제가 커요, 사실은. 주거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학교는 어른들이 바꿔주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더 심각한 거예요, 어찌 보면. 학교에서 만들어진 디자인 감성이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죠. 프랑스 같은 진짜, 경우에는 학교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아. 두 분 말씀이 잘 통하시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현진 교수님을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좀 모셔서 예. 학교 문제 한번 또 다음엔 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이 건물 혹은 건축 혹은 도시에 관한 생각들을 우리가 뭐 별로 이렇게 안 하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나가다 너무 당연하게 보고 지나가는 것들을 이제는 조금 한 번씩 의심 혹은 이건 왜 이렇게 생겼나? 그 여기서 왜 벤치가 없을까? 네, 왜 우리는 벤치가 없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한번 시간을 마련해 봤고요.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모시려고 제가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핸드폰으로 커피를 보내셨더라고요. 아, 그럼 진짜 안 하던 짓을 했구나. 아니, 보내드렸는데 바로 또 하나 뭘 또 복수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예, 네, 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철벽남이세요. 자, 오늘 저희한테 재밌는 도시 이야기 들려주신 홍익대학교 도시건축대학의 유현준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